여긴 비어있네. 제가 여기 요런 거는 요런 구조는 사진이 없다. 잠깐 위에 여기도 복층은 아니고 침대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복층 구조라고 해요. 여기가 얼마나 얼마였죠? 여기가 월세로 맞춰지면 천에 55에 천에 55 아니면 500에 60. 오케이. 화장실. 화장실 구조는 다 똑같아요. 화장실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그럼 최대한 빨리 와요. 아, 그래요? 네. 넘어가면 한 7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올려준 방 계약되기 전에만 오면 돼요. 전화 와서 다시 시작해야겠네. 여기는 포인트가 저 친구가 여기? 위에 수납 공간이 한층 더 있어요. 아, 여기 위에 천장이 높아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이렇게 쫘라라라 있구나. 야, 근데 이거 천에 50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여기 매매도 가능하고요. 매가는 1억 2,200. 1억 2,200?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천에 55면? 다만 이제 그 관리비 부분에서 당연히 오피스텔이니까 더 뭐 나가는 건 맞지만 천에 55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원룸 천에 55짜리 이게 복층 공간이 없어도 어차피 이 정도면 천에 55 될 것 같은데 관리비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은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 여기 위에 침대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다 빌트인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 창문까지가 3m10이 나오고 여기 빌트인 공간까지 받쳐야겠지?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3m50입니다. 근데 수납공간 튀어나와 있고 여기 수납, 여기도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 공간은 그리고 이 공간에도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되게 깔끔해서 괜찮습니다. 오피스텔은 요 정도 가격을 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가격입니다. 허위 아닌 실제.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